새롭게 등장한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요 gap account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gap account가 모든 entity, 디폴트든 뭐든 간에 다 gap account가 하나 만들어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볼까 얘도 gap account, 토미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홍 entity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임꺽정과 리몽룡도 같이 볼까요? 보는 김에 임꺽정 지금 이게 토미 김밥 산채, 토미 김밥으로부터 받은 오, 보낸 사람이고 받은 사람, 이거 받은 금액은 5만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몽룡 같은 경우에는 갭 어카운트에 지금 아무것도 없겠죠.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크레딧 리밋만 있어요. 요 갭 어카운트 가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그러니까 밸런스 시트 우리 이전에 봤었잖아요. 밸런스 시트의 T 부분만 따로 빼놓은 부분입니다. 밸런스 시트에 보시면은 요 T, 자 T, 토미 김밥으로부터 이만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얼마의 금액을 받았는지, 지금 자기가 자기한테 준 거죠, 이거는 자기가 자기한테 이만큼 줬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 이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메커니즘입니다. 이거 좀 이따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 이 밸런스 시트의 T 부분만 따로 빼서 은행 계정, 은행 계좌로 만들어 놓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은행 계좌에는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의 금액을 받았는지가 지금은 T1 하나만 달랑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모든 T들, 그러니까 지난 1년간의 글에, 지난 6개월간의 글에 이런 것들이 다 표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우리 밸런스 시트에서 이 부분 있잖아요. 오픈에시라고 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오픈에시 아이디. 이게 뭘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설명드리고, 그리고 코드도 똑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리뉴,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리려고 했었잖아요. T 저대 있는 것. 리뉴 T, T의 복수형 TS로 좀 표현한 겁니다. 이전엔 T1S라고 했었던 거예요. 이게 준 사람, 받은 사람, 금액 표시하는 그래요. 바이어, 받은 사람, 판매한 사람, 돈을 준 사람이 바이어죠.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은 셀러잖아요. 셀러의 경우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바이어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코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T1이 돈을 주고 받는, 블록체인에 돈을 주고 받는 메커니즘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준 사람, 주는 사람입니다. 주는 사람을 인풋이라고 그래요. 인풋이고, 받는 사람이 아웃풋이죠. 아웃풋. 아웃풋. 그래서 이 A,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뭐 여기 또 B도 있고, B, C, D, B, C, D 이렇게 있어요. A가 인풋이 예를 들어서 100이 있고, 그죠? 누군가로부터 자기한테 100을 받았단 말입니다. 준 사람이 이걸 이렇게 말하기 그렇구나. 자, A가 B라 할게. B가 A로부터 자기한테, 아웃풋은 B죠. B 아웃풋은 받는 사람이에요. 금액은 어마운트 100만큼 받았단 말이에요. 얘가 100을 준 겁니다. 그죠? 그럼 A는 B에게 100을 주고, B는 A로부터 100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죠? 요 상황입니다. 그럼 A도 기본적으로 돈이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얘도 누군가에부터 받은 돈 100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이 줬다고 하죠. 코리아 한국이 A에게 100만큼 줬던 거예요. amount. 이 100을 B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얘는 사라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처리하느냐니까, 요렇게 100까지 다 줬다 그러면 좀 다음 시나리오 좀 그러니까 90만큼 준걸 하죠. 90을 줬으면은 A는 100에서 90을 B로 주고 나머지 10은 자기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사라지는 겁니다. 얘는 희미하게 색깔이 바뀌고 사라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데이터가 까맣게 해서 이번에는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거죠. 얼마를 주느냐 하니까 10만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B에게 90만큼 주는 것이고, 요 두 개가 합치지면 어떻게 되나요? 얘 두 개가 합쳐지면은 처음에 얘 있는 얘와 같아지죠. 그죠? 이게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메커니즘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 그리고 B는 또 C로부터도 돈을 좀 받았다고 합시다. C도 한국 정부로부터 이만큼 돈이 있었던 거래요. 월선부터 있었는데, 이 중에서 50을
B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50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는 자기한테 50을 주고 이전에 있는 데이터는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B에게 50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인풋은 C가 되죠. C가 되고 아웃풋은 B가 되고 B가 되고 얘도 인풋은 코리아가 되고 아니죠. 코리아이고 받은 것은 C죠. 얘는 C이고 그죠? 그리고 얘는 또 C이고 얘도 C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니까 얘는 얘와 얘의 합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얘는 필요 없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A와 B와 C의 계좌는 이렇게 됩니다. A는 요만큼 있고 B는 이만큼 있고 C는 이만큼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D 살려놔야겠다. 자, D에게 D는 지금 땡신 한 번 없어요. B가 D에게 뭐 30을 줬다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인풋은 B가 되고 아웃풋은 D에게 주는 것이고 금액은 30이에요. 복사 30.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나? 이 두 개가 동시에 다 이렇게 땡 사라지고 30을 주고 나면 남는 게 얼마 남죠? 110이 남죠. 그죠? 110만큼을 얘가 자기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풋은 누구예요? B가 되고 그리고 아웃풋도 B가 되고 110.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110과 여기 있는 요만큼이죠. 얘가 합쳐져서 얘와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과. 이해되시죠? 그래서 처음에 두 개 항목이 있었던 것이 거래가 있고 난 뒤에는 이렇게 하나로 땡 살아 하나만 남게 되죠. 그죠? 얘도 하나만 지금 남아있고 얘도 하나만 남아있고 얘도 하나만 남아있죠. 이 상황에서 누군가 A가 다시 D에게 10을 준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얘는 통째로 다 사라져버리게 되겠죠? 이제 땡진 한 푼 없는 상태, 파산 상태가 되고 그리고 이만큼 날라오게 되겠죠. 얘가 까만색이 되고 A가 D에게 10만큼 준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사라진 기록들은 이런 것들 사라진 기록이고 새로운 기록은 뭐가 새로운 기록이에요? 얘들이 새로운 기록입니다. 얘와 D는 지금 두 개가 있네요. 두 개. T가 두 개가 있고 C는 T 하나 있고 B도 T 하나 있고 이게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이고 이게 예전 상태입니다. 그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예요? 예전 상태의 값의 총합은 반드시 현재 상태의 값의 총합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 A와 B와 C가 190, 100 이만큼 있었다고 한다면은 나중에도 이 금액의 합계와 나중에 나눠져 있는 이 금액들의 합계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리고 원래 블록체인에서는 이것을 A가 B에게 전달하거나 혹은 서로 돈을 전달할 때는 이걸 락을 걸어요. 락을 걸어서 받는 사람들만 그 락을 풀어서 이 금액을 자기의 장부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그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요 보내주는 금액을 다 락을 걸어서 퍼블릭 키가 없이는 보내준 사람의 돈을 이렇게 금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오픈엣의 경우에는 처음에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 그러니까 트랜잭션 컨트롤러 트랜잭션 컨트롤러에서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 이미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로서 트랜잭션을 암호화 시킨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받는 사람에게 보내주잖아요. 그죠? 이미 거래 당사자들은 이미 서로가 서로의 프라이빗 키를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죠. 그게 체크 앤 아키브잖아요. 체크 아키브 이벤트.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들 간에 서로의 그 뭐예요? 서명이 첨부된 내용을 수풀로 보내주게 되죠. 수풀로 보내줘서 수풀에서 어디 있나요? 수풀에서 이렇게 시그너처를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시그너처를 확인한 다음에 거래를 진행 장부 정리를 진행을 하죠. 장부 정리를 시작할 때 이렇게 돈을 누구에게 얼마를 줬고 이렇게 기록할 때는 이미 거래 당사자들의 프라이빗 키가 다 확인된 단계이니까 굳이 이 단계에서 다시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의 거래 트랜지션처럼 서로의 프라이빗 키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T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렇다면 B의 은행 계좌에는 지금 대차대조표는 남아있는 건 이것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위 이상에 있는 건 지워질 것이고 그리고 C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차대조표는 이 부분만 있고 이거는 사라지고 없죠. 그죠? D는 이게 이만큼 남아있을 것이고 A는 이 부분은 사라지고 A는 몽땅 다 사라져버렸겠죠? 남아있는 게 대차대조표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또 곤란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언제 어떤 거래를 했는지 그것들을 확인할 방법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A는 지금 잔고는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이전에 어떤 거래를 했는지 기록을 남겨놓고 B도 마찬가지 이전의 기록, C도 이전의 기록을 다 남겨놓자는 거죠. 그렇게 남겨놓으려고 하고 만들어놓은 항목이 바로 여기 있는 갭 어카운트입니다. 그죠? 지금 갭 어카운트는 요것만 남아있어요. 요것만 남아있고 갭 어카운트 요 부분인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토미 김밥의 갭 어카운트 지금 제 컴퓨터가 굉장히 늦습니다. 지금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전 기록은 지금 안 보이고 최근 기록만 보이고 있는데 원래 이 갭 어카운트는 지금 표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보낸 사람이 누구고 받은 사람이 얼마이고 누구이고 금액은 얼마이고 요거 과거의 이력들이 다 나타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러려고 갭 어카운트라는 항목을 손익계산서 뭐 가계부죠. 가계부고 손익계산서고 밸런스 시트고 등등이 있는데 갭 어카운트라고 하는 별도의 문서를 하나 만들어 둔 거예요.